CJ 푸드빌의 빵집 뚜레쥬르가 2년 전에 내놓은 구독 서비스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에 직영점뿐 아니라 가맹점까지 전국 확대 방침을 세웠지만 매장 수가 늘기는커녕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뚜레쥬르의 구독 서비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올해 들어서 뚜레쥬르의 부산 서면 직영점이 음료 구독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월 19,900원을 내면 매일 700원으로 커피를 살 수 있는 구독 서비스였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접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음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직영점은 6개로 줄었고 모두 수도권에 있어서 지방 매장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 푸드빌 측은 주변 상권을 고려해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구독 서비스 자체의 축소 수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독 서비스를 접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이용객이 적으면 돈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회사의 고민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CJ 푸드빌은 2020년에 월간 구독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전국 매장 확대 방침을 세웠는데요. 최대 80%까지 저렴한 가격에 식빵과 모닝세트, 커피를 살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예상했던 고객수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에 유통업체들이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너도나도 구독 서비스를 내놨다가 안정적인 수입보다 오히려 운영 비용이 더 들어가는 적자 사업으로 전락하자 줄줄이 철수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인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나 업계 분위기에 떠밀려서 구독 서비스를 내놨지만 수익성이 나기 어려운 구조라서 업체에서도 단골 고객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전설입니다.